이 정도로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. 소리가 좋네요. 양파가 크죠. 양파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지금은 양파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밭에서 이제 네. 캔 양파예요. 어제 캤는데 그래서 양파를 다듬을 때도 지금 지저분한 네. 이 겉에 요 부분만 좀 없애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주고 나머지는 씻어서 이 껍질은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. 얘가 덜 말라서 이게 그대로 아직까지 네. 흰색에 가까운데 이게 마르면서 이 껍질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 껍질 부분이에요. 양파의 유효 성분들이 네. 껍질 쪽으로 갈수록 높아져요. 그러니까 맨 안쪽에 있는 속살은 바깥쪽에 비해서 효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. 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껍질을 되도록이면 활용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죠. 그래서 요 껍질들은 다 말려서 늘 말씀드리듯이 채소할 때 그리고 평소에 양파 껍질 차 우려서 드시고 그럴 때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양파 와인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것은 양파의 유효 성분을 오롯이 먹기 위한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양파를 뭔가 그 볶거나 삶거나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유효 성분 중에 날아가는, 없어지는 성분들이 또 있어요. 이 유효 성분을 오롯이 먹는 방법은 생양파예요. 생양파를 먹었을 때 양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들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생으로 먹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양파를 먹으면 속이 아프거든요. 아려서 생으로 많이 못 먹어요. 그래서 여성에게 필요한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레드 와인이에요. 그냥 화이트 와인이 아니라 레드 와인. 레드 와인에 양파를 일종의 절여놓는 거죠. 절여서 양파 와인을 담는 건데 양파는 알코올에 그 와인에 알코올을 본인이 다 흡수를 하고 대신에 유효한 성분들을 와인 바깥으로 다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레드 와인은 그 양파 와인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양파를 건져 먹거나 이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그냥 우려서 나온 물만 양파 와인만 드시면 좋겠어요. 먼저 양파를 조금 잘 우려 나오게 하기 위해서 큼지막하게 잘라주는 거예요. 성분들이 다 나와요.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. 특히 당뇨 환자분들 주위에 꽤 되시잖아요. 그분들은 양파가 당뇨에도 되게 좋아요. 그런데 이걸 충분히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이철에 양파를 최대한 많이 먹어주는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구입하셔가지고 양파를 속이 안 아프신 분들은 생양파 그냥 된장에 찍어 드시고요. 사실 그게 제일 좋거든요. 그리고 양파 껍질 차 드시고 그리고 여성분들, 남성분들 다 좋으니까 이 양파 와인 드시고 약장수 같아요. 네, 그지요. 그렇게 된다니까요. 아니 저는 그
뭔가 약초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. 저 나름의 결론은 오랜 세월을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구의 역사 속에서 대대로 검증된 게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거잖아요. 그 검증된 밥상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제철에 제대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먹었을 때, 이미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, 밥상에서 우리가 먹는 걸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, 약도 한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반대로 많이 먹었을 때 간에 부담이 오고, 그런 부분들이 꼭 있어요. 약간의 독성들은 거의 갖고 있거든요. 그랬을 때, 검증된 우리 식탁에 오르는, 밥상에 오르는 것들을 먹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. 최대한 제철에 나는 것들을 먹어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. 한80% 정도를 채워요. 80% 정도를 채우고, 소리가 좋네요. 이한 병이 아마 오롯이 거의 조금 남으려나요? 네. 오. 아. 이것도 3일을 숙성을 시켜요, 냉장고에서. 냉장 숙성을 해서 3일 후부터, 네, 드실 수 있어요. 3일 후에 걸러서 드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이게 계속 조금씩 더 나오거든요. 일주일 있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걸러서 먹어야 돼요.